치아 라미네이트, 깔끔한 인상을 만들어주지만 이시림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기술 도움을 받아서 더 안전하고 간편하게 시술한다고 하는데요. 건강365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연예인 치아 성형으로 알려진 라미네이트. 간편하게 예쁜 치아가 완성되면서 인기를 얻었죠. 그런데 이제는 마구잡이식 시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라미네이트는 외소치, 변색, 파절 등 기존의 치과 치료로 해결이 어려운 심미적 문제를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해주는 치료입니다. 심미적 만족감이 커야 하는 만큼 심미 분석을 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아의 이상적인 크기와 스마일 라인, 자연스러운 치아 색상까지 맞춤형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미네이트는 치아 교정보다 더 빠르고 쉽게 자연 치아와 비슷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 사랑받고 있죠. 하지만 치아 겉면을 일정량 깎아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라미네이트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치아 삭제량입니다. 치아 표면을 다듬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때 과도하게 치아가 삭제되면 시린, 통증, 신경 노출 및 손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번 깎아낸 치아는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재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치아를 더 깎아야 할 수도 있는데요. 후유증까지 고려하면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치아는 가장 바깥에서부터 범랑질, 상아질, 치수, 즉 신경으로 구성되는데 치아 삭제가 많으면 상아질 등이 노출돼 시린이나 통증으로 고생하거나 신경치료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치아 성형에 몇 주씩 시간을 쓰면서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는데요. 요즘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오차 없이 더 정확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보철물 제작 시스템을 통해 당일 본뜨기와 제작이 가능해져 치료 기간과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보철 기술을 통해 3D 구강 스캐너로 치아를 촬영한 후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개인별 구강 구조와 특성을 반영하여 시뮬레이션하기 때문에 맞춤 보철물을 만들어 부착할 수 있어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고 시술 후 만족도가 높습니다. 잇몸과 라미네이트 경계에 세균이 쌓이면 잇몸 염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잇몸이 내려앉으면 재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시술 전후 충분한 상담과 정기 검진은 필수입니다. 건강365였습니다.